이제 염탕하실 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아시겠지요? 이 건새우는 꼭 넣어서 맛을 더해줘야 해요. 집에서 먹는 셀프 어묵탕 완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룡입니다. 오늘은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따끈따끈한 어묵탕 오뎅탕 준비해봤습니다. 자, 어묵은 흰살 생선을 다져서 간을 하고 반죽한 다음 찌거나 튀긴 음식을 말하는 것인데요. 집에서 어묵탕 하면 깊은 맛이 안 나서 다시다 넣고 계신가요? 다시다 넣지 마세요. 바로 어묵탕, 이 오뎅탕은요, 어묵의 어육 함량이 맛과 식감을 좌우합니다. 제가 오늘 구매한 어묵 어육 함량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한 번도 들어보신 적 없는 어육 함량일 겁니다. 90%가 넘는데요. 보통 마트에서 판매하는 어묵은요, 어육 함량이 50%에서 65% 미만 정도 돼요. 하지만 저처럼 재래시장에 가면 어육 함량 90% 이상 되는 것을 조금 비싼 가격에 이렇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 어묵은 일본에서 유래되었지만 한국 전쟁 1950년대 이후부터 부산에서 팔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국민 음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자, 어묵은 계절을 타지 않는 음식이죠. 여름에는 볶아서 반찬에서 먹으면 되고요. 이렇게 추운 겨울날에는 국이나 탕을 끓여서 먹으면 너무 맛있습니다. 자, 이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쭉 시청해주세요. 육수부터 어떻게 오뎅탕, 어묵탕을 끓이는 게 가장 맛있는지 이 비룡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어육 함량에 따라 맛과 식감이 좌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사온 어묵 90%라고 써있는 거 보이시죠? 앞으로 시청자분들도 어묵 구매하실 때는요, 뒷면에 써있는 어육 함량을 꼭 확인해서 구매해주세요. 자, 챕터 1, 육수 먼저 만들어라 입니다. 그러면 다시다를 넣지 않아도 충분히 맛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냄비에 물 2리터를 부어주세요. 자, 그리고 건새우 그리고 건멸치 한 줌씩 준비해 주시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이 건멸치를 가르고 안에 있는 똥을 제거하지 않으면 육수에서 쓴맛이 납니다. 그래서 건멸치 안에 있는 내장, 똥은 꼭 제거를 해주시고요. 모두 손질해 줬다면 요즘 마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다시팩에 건멸치 모두 넣어주시고요. 건새우나 보리새우 한 줌 모두 넣어주세요. 이제 이 재료를 가지고 맛있는 육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시팩을 넣어주시고요. 건표고 두 개도 넣어주세요. 5cm 무 한 토막 넣어주시고요. 다시마 길게 큰 한 장 넣어서 이대로 끓여주세요. 육수가 끓기 시작하면 다시마는 꼭 건져내주셔야 합니다. 다시마는 뜨거운 물에서 5분 이상 끓이게 되면 끈적한 점액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마는 쏙 건져내주시고요. 이제는 이 재료만 가지고 뚜껑을 닫은 채로 약불에 20분간 충분히 맛을 우려내줄 겁니다. 사실 어묵탕은 제가 군대에서 조리병할 때부터 지금까지 10년 넘도록 수백 번은 더 끓여봤는데요. 어묵탕 육수에 가장 맛을 더해주는 것은 다른 재료가 아니라 바로 건새우입니다. 그래서 어묵탕 육수는 다른 재료 다 빼도 이 건새우는 꼭 넣어서 맛을 더해줘야 해요. 자, 육수 끓는 시간이 지나면 안에 있는 육수 우려낸 재료들 모두 제거해 주시고요. 자, 육수가 모두 완성됐다면 이제 무 4분의 1 토막을 나박썰기로 썰어주시는데요. 나박썰기 쉽게 하는 법, 3등분으로 썰어주시고요. 그리고 이대로 썰어주시면 나박썰기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진간장 한 큰술, 참치액 한 큰술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미림 두 큰술을 넣고 앞에 나박 썬 무를 모두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무만 넣고 물을 익혀주시고요. 일본식으로 끓이면 보통 쯔유나 가쓰오부시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하지만 한국 입맛에는 간장이나 액젓, 참치액을 넣어서 끓이는 걸 더 많이 선호하고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간장, 참치액, 미림만 넣고 물을 한번 익혀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탕처리, 기름에 튀겨 가공한 제품을 말합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 보면 대두기름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묵을 손으로 만지면 손에 기름기가 자글자글하지요? 네, 이 기름기를 제거해야 정말 맛있는 어묵탕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꿀팁 드리겠습니다. 물 끓이고 데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굉장히 귀찮으시죠? 집에 있는 포트기에 물 올려주시고요. 어묵을 채반에 펼쳐 넣어주세요. 그리고는 포트기에 뜨거운 물로 한번 가볍게 어묵을 씻어냅니다. 이러면 기름기 싹싹 더 건강하고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주세요. 자, 어묵탕 국물색 끝내주죠. 드셔보시고 본인 기호에 맞게 간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간장을 더 넣으면 너무 검은스름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간을 할 때는요, 소금
조금씩 넣어가며 간을 본인에 맞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준비한 어묵 모두 넣어주세요. 자, 이제 대파도 넣어주시고요. 역시 어묵탕의 비주얼 살려줄 것은 쑥갓이 최고지요. 쑥갓도 썰지 않고 한 줌 넣어서 이렇게 가볍게 한번 끓여서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는 집에서 먹는 셀프 어묵탕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운 날 따끈따끈한 어묵탕 만들어봤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육수 낼 때 집에 있는 몇 가지 재료, 거기에 건새우는 꼭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유탕 처리된 어묵을 기름기 한번 벗겨주는 거 이것만 해주시고, 어육 함량이 높은 어묵에 따라 맛과 식감이 좌우된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앞으로 무조건 어묵탕 맛있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야, 맛있겠죠? 자, 무도, 국물도, 이것도 쑥갓도 또 아주 비주얼이 끝내줍니다. 자, 여기서 꿀팁 들어갑니다. 과연 어묵은 진간장, 양조간장, 국간장 중에 어떤 걸 찍어 먹는 것이 가장 맛있었을까요? 네, 국간장이 가장 맛있습니다. 콕 찍어서 와,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어묵은 간장에 찍어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발라 먹어도 짜지 않습니다. 드셔보세요. 와, 자, 이번엔 꼬치로 딱 해서요. 여기가 오뎅파입니다. 와, 정말 맛있습니다. 역시 어묵탕 오뎅탕은 어육 함량이 높은 게 진리입니다. 와, 정말 맛있습니다. 오늘 사실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제품은 한 봉지에 17,000원, 상당히 가격이 높죠. 하지만 어육 함량이 90%가 이상이 넘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고, 밀가루가 하나 첨가되지 않아서 굉장히 쫄깃하고 더욱 맛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동네에 있는 재래시장에 가셔서 어육 함량이 높은 어묵을 사다가 맛있는 어묵탕, 어묵국 끓여서 이 추운 겨울날 따끈따끈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청하시면서 음식이 맛있어 보인다거나 또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된 부분이 있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집에서도 맛있는 어묵탕 끓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저는 지금까지 요리왕 비룡이었습니다. 난 요리가 좋아.